아버님을 대신해서 아드님께서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아버님은 한문철TV 애청자이시고요. 개인택시 하신답니다. 19년 동안 한 번도 사고 없었는데 첫 사고랍니다. 아버님이 가시는 쪽은, 택시가 하는 쪽은 황색 전멸등이고요. 상대 쪽은 좁은 길에서 적색 전멸등이랍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소리 들렸고요. 이런 사고입니다. 풀방차 가는 길은 황색 전멸이죠? 황색 전멸? 상대 쪽에 온 곳은 길이 좁은 적색 전멸인데 빨리 튀어나왔습니다. 몇대 몇이어야 되나요? 적색 전멸은 일시 정지해서 조심해서 가는 거고요. 황색 전멸은 일시 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보험소에서 80대 20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거 상대가 좁은 길, 이면도로죠, 조그만 길, 적색 전멸. 근데 저렇게 쑥! 블록차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렇게 튀어나오면은 블박차의 아쉬움은 딱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서 갈때 황색 전멸이죠? 황색 전멸인데 황색 전멸에서 여기요. 거울이 또 있네요. 거울에 보였을까요? 이 거울은 이쪽에서 보라는 것 같은데요. 이 거울에 여기서 오는 건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하튼 이 황색 전멸일 때 이쪽은 적색 전멸이지만 이쪽도 황색 전멸일 가능성도 있죠. 여기는 황색이니까 이쪽은 적색이다. 조그만 게 적색이다. 적색 전멸이다. 반드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만일에 대비해서 여기 잠깐 섰다가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그렇게 아주 튀어나올지도 모르지 않느냐. 내가 녹색 신호면 그냥 가도 되는데, 내가 녹색 신호가 아니니까, 적색 전멸에 일시정지 했다 나와야 되지만, 가끔 그렇게 툭툭 튀어나온 차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잠깐 섰다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90대 10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음은 100대 0입니다. 황색 전멸 대 적색 전멸인 경우, 제가 소송을 한 10건 이상 해봤는데요. 90대 10도 있었고요. 80대 20도 있었고요. 75대 25도 있었고요. 70대 30도 있었습니다. 또 거꾸로 황색 전멸이 80이고 적색 전멸이 20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가 다 소송해 봤는데요. 그 경험에 의하면 이번 사고는 법원에서 90대 10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제 마음은 100대 0이 옳겠습니다.